다음 문장입니다. 참말만 하는 친구죠. 그 친구는 그의 판단에 있어서 항상 완전하게 정확합니다. 완전히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참인 명제들은 사실상 참이란 말이죠. 참이고,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거짓인 명제는 사실상 폴스란 말이죠. 그리고 요거는 상당히 또 재밌는 절의 형식입니다. 이것도 처음 보는 형식이니까 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까요?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 문장에 요게 주어예요. 주어이고, 그리고 동사가 to be가 to 동사죠. to 동사고, 그리고 보충어로서 형용사 하나 있는데 to가 있는 동사, 그러니까 to가 접속사이클하고 있는 종속절이죠. 그죠? 종속절인 경우에 이 주어는 어떻게 표시했나요? 앞에 for를 붙였잖아요. for. 기억나시나요? for를 붙여서 주어를 표시하고, 그런 다음에 동사는 to를 붙여서 종속절인 걸 표시하고, 나머지는 동일하죠. 그런데 for가 이렇게 생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for가 생략된 종속절, to 종속절입니다. 처음 보시죠? 근데 이거 사실상 이게 굉장히 흔해요. 굉장히 흔한데 요렇게 딸랑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 동사의 보충으로서 요 절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believe. I believe. 앞에 I believe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고, 그죠? 이 동사의 보충으로서 요런 절 형태. 그죠? 주어 앞에 for 없이 그냥 그대로 to 종속절이죠. 이 오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여러분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는 거. 자, 다른 한편으로 거짓말하는 형제죠. 는 항상 그의 판단에 있어서 전적으로 부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참이라고 믿는 모든 명제들은 사실상 false이고,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짓 명제라고,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명제들은 실은 참이란 말이에요. 그죠? Now, in fact, 사실 여러분들이 그들 형제들 중에 누구 한 명에게, 그죠?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이런 말입니다. You가 주어, 동사 ask가 되고, 보충어로서 what question이라고 하는 명사구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에 of plus 이렇게 또 명사구가 되는 거예요. 요 형식도 상당히 재미있는 형식이니까 간단하게 또 언급을 하자면은, 공간이 좀 좁나요? 밑에다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요것도 어떻게 되나요? 원래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You ask whatever question of either brother. 여러분들이 형제들 중에 누구 한 명에게 어떤 질문을 하던, 이 말이잖아요. 요런데 이 순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사람이 먼저 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전치사 of가 또 없어져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순서가 서로 바뀌게 되면은 이때는 of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You ask whatever question of either brother equal You ask either brother whatever question. 이렇게 하더라도 틀린 건 안 뽑다는 거죠. 그렇죠? ask, a, b 두 개의 명사가 오는데 또 여기다 of를 또 적기도 해요. 한 번씩 보면은 of가 적혀있는 문장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던 여러분들은 같은 대답을 받게 될 겁니다. 둘로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 더하기 2가 4인지 여부를 물어본다면은,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진실을 말하는, 참을 말하는 친구, 그죠? 그 형제 한 중에 한 명은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을 알 것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yes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inaccurate liar, 부정확한 데다가 거짓말까지 하는 친구죠. 는 우연찮게도 2 더하기 2가 4가 아니라고 믿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요?
또 그는 거짓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가 맞다. 따라서 예스라고 대답할 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거짓말을 하는 친구는 2 더하기 2가 4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NO라고 대답해야 될 텐데 또 거짓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YES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렇죠? What is the name of this book? 이 책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책, 저널이죠. Psychiatric Journal, 정신의학적인 저널입니다. 그 저널에 이런 제목으로 보고된 그러한 그러한 글이죠. 그죠? Incident 1. 1이 왜 들어있죠? 본문에 1이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Incident 아, 1이 아니고 I네요. I. 1이 들어서 제가 좀 잠시 헷갈렸습니다. I가 맞습니다. 내가 한때 그 정신의학 어떤 정신의학 저널에서 이러한 제목으로 읽었던 그러한 어떤 인시던트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건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이 말이죠. 어떤 내용이냐니까 의사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정신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러한 데 근무하는 의사가 어떤 스키조프레닉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열증을 말합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를 퇴원시킬지 여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사들이네요. 한 명이 아니라 그들은 그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 중에 하나, 그들이 물어본 질문들 중에 하나가 당신은 나폴레옹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NO라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말 탐지기가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어떤 유머예요. 그죠? 어떤 유머의 상황과 유사한 그러한 걸 떠올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문입니다. 서문이고 이어져서 다음에 밑에 좀 더 내려와서 볼까요? 다 여기입니다. 여기네요. 이 문장. 다시 나의 퍼즐로 돌아가서 그죠? 이 두 형제가 외모상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똑같이 생긴 쌍둥이라고 가정합시다.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들 중에 한 명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정확히 참말을 하는 사람인지 혹은 부정확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지를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에게 그죠? Any number of yes, no 기수천 yes와 no로 답할 수 있는 그 어떤 수의 질문들 그러니까 질문이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고 세 번일 수도 있죠. 그렇게 질문함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말이죠. 밝히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한 가지 주장에 의하면은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예요? 형제들 중에 누구 한 명에게 어떤 질문을 하든 그죠? 여러분들은 같은 대답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위에서 내가 설명했다시피 그죠? 2 더하기 2는 4입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항상 참말을 하는 정직한 사람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고 정직하게 대답하는 사람 정확한 것과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개가 별도입니다. 정확하기도 하고 또 정직하게 대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뭐예요? 부정확하기도 하고 또한 거짓말하기도 하고 두 가지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둘 다 같은 대답할 거라는 거죠. 위에서 우리 살펴봤다시피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참말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참말하는 사람은 일단 2 더하기 2가 4라는 걸 알죠. Yes가 됩니다. 그리고 트루스텔러니까 또 Yes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부정확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2 더하기 2가 4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럼 no죠. no인데 거짓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yes라고 대답하는 거죠. 따라서 둘 다 yes라고 대답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므로 어떤 질문을 던지던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한 가지 주장이 있고, 그죠? 그런데 또 다른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장이냐니까, 그것은 어떤 진주장인지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하는 또 다른 주장이 있고,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분에게 내가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밝히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요? 혹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말입니다. 근데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가능하다. Yes라는 거죠. 이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단 하나의 질문만으로도 그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